컨버스 올스타 다 알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꼭 선물하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향, 깔끔한 비누. 냄새가 괜찮아요. 좋아요. 진짜로. 홈에 보시면 쓸모없는 선물이 있고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선물이 되게 쉽게 안 잊어버려. 여섯 개 향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좀 입술이 건조한 편이어서. 그렇죠. 안녕하세요, 크러쉬입니다. 아,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떤 선물이 좋을지 제가 오늘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카카오톡과 함께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선물 모두 카카오톡 선물하기 탭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께 아주 현실적인 참고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코리아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함께하는 크러쉬의 I love it 특별판 선물의 발견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촬영과 별개로 제가 카카오 선물하기를 많이 평소에 사용을 하는 편인데 사전에 좀 이렇게 먼저 디깅을 좀 많이 해봤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보니까 LP랑 턴테이블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평소에 좋아하는 오디오 브랜드인데 오디오 테크니카라는 브랜드고 LP를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모델로도 알려져 있고 이게 USB 연결이 되기 때문에 스피커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더 좋은 사운드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열고 여기 아주 좋은 앨범이 여기 놓여져 있는데 크러쉬의 From Midnight to Sunrise라는 명반입니다. 여기 이렇게 LP를 얹으시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파워를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 그리고 일단 아마 배송으로 받으셨을 때 조립을 해야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유튜브에 치면 잘 나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자 이렇게 LP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올려서 올려놓고요 이걸 이렇게 내리면 네 이렇게 소리가 나온답니다. 입문용이랑 그리고 또 이 전문가용 가격대별로 각자의 예산에 맞게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의 팬분들은 사실 다 아실 만한 앨범들인데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있는 LP들 선별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는 이 더니 해서웨이의 Extension of a Man이라는 앨범이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자주 듣는 앨범입니다. 가볍게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들으시기에도 되게 좋은 노래고 R&B 소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앨범입니다. 듀크 조단의 Fly to Denmark라는 또 앨범이고요. 첫눈이 오는 날 항상 이 앨범을 듣거든요. 이 앨범에 Everything Happens to Me라는 노래가 있는데 영화 Rainy Day in New York인가? 거기에서 이제 스무시 살라메가 부르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노래가 있고 정말 와인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향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프레데릭 말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굉장히 즐겨 쓰고 있고요. 데이트할 때도 잘 어울리는 언컵 잼 향수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10ml 제품이 있는데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센시한 선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머스키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생강향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있어서 여름에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시원하게 뭔가 파악이 안 됐다 이거를 선물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섯 개 향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렌치 러버랑 뮤스크 라바제 그리고 그 엉바쌍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엉바쌍은 평소에 그냥 무난하게 자주 뿌리는 것 같고요. 프렌치 러버는 공연하거나 이럴 때도 좀 많이 뿌리는 것 같고 뮤스크 라바제 이거는 바디 버터가 있는데 묵진하면서 향이 오래 가서 아무래도 산책을 좀 그래도 자주 시키는 편이어서 그리고 또 이제 5월달부터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마침 진드기나 해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 저는 항상 이 패스룸 아웃케어 실드 스프레이죠. 산책 전후로 해가지고 좀 뿌려주고 너무 가까이서 또 뿌리면은 애기들이 놀래니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칙칙 뿌려주는데 오늘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직 써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산타마리아 노벨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드라이 샴푸가 있더라고요. 또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약간 비누향으로 유명하잖아요. 깔끔한 비누향?
그래서 이거 꼭 제가 써보고 싶어서 같이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거는 쉽게 구할 수가 없는 위시리스트들 하트를 눌러놨는데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것만 모아놓은 거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요즘에 이 티셔츠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게 요즘에 되게 유명한 밈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아내분이 라면 뜨거워 이랬더니 이걸로 이제 뱃살로 이렇게 되게 웃긴 영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보고 아 저 티셔츠 너무 갖고 싶다 했는데 있더라고요 여기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거 진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스트레스 해소 미니 흡착 펀치볼인데 나와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글쎄요. 저는 작업할 때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요? 안 나올 때. 어디서 본 거냐면 이 홈에 보시면 쓸모없는 선물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뭐 이런 선물이 되게 쉽게 안 잊어버리거든요. 예전에 자이언티 형이 그레이 형 생일날이었는데 바비 인형을 선물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 저 주변 지인분들한테 계속 선물을 계속 하고 있는, 왜냐면 제가 컨버스 모델이어가지고 컨버스 올스타 다 알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꼭 선물하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로는 마음에서 오는, 공감을 해주고 후각에서 오는 이 위로가 심신의 안정을 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논픽션이라는 브랜드 추천을 해드릴까 합니다. 피스토크라는 캔들과 론스프레이, 말 그대로 평화로운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스케줄을 하고 피곤한 밤에 이제 들어왔을 때 피워놓고 이제 LP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바닐라스러운 그런 향이고 따뜻한 향입니다. 그래서 론스프레이와 이 캔들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가벼운 선물용, 네, 또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향수를 많이 뿌리는 편이어가지고 그 가사를 썼을 때 뿌렸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이 쌍딸 향을 좋아했어가지고 바디워시랑 여기 바디로션도 있고요. 절대 저는 뭐 제가 사원 아닙니다. 대학교 때부터 이제 저의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저의 거의 은사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이제 제가 막 음악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항상 한 걸음에 달려오셔가지고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선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또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혼마카세 세트가 있더라고요. 우니와 단새우, 감태 이렇게 삼합 선물로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산물 언박싱은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감태가 맛있거든요. 또 우니랑 단새우랑 또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간장과 와사비가 있고요. 간장 종지도 있고 이거는 미소시루네요. 우니가 있습니다. 청계알. 페루산이네요, 페루산. 페루산 맛있어요.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냄새가 괜찮아요. 좋아요, 진짜로. 단새우 타고 저하고 와사비랑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거든요. 사케랑 해가지고 화이트 와인이랑. 저희 또 메이크업 실장님도 촬영 때 가끔 발라주는 그런 제품인데 엄청 촉촉하고 자연스러운 컬러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맥에서 나온 텐더 토크 립밤인데요. 제가 좀 입술이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갑자기 엄청 촉촉해졌어요. 그렇죠. 입술이 저처럼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쓱쓱 바르기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별이나 취향도 안 타고 좋은데 좀 평범해 보일 수는 있잖아요. 오직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만 여기 이렇게 각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한번 새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나 스태프분들한테 좀 상품권 많이 선물하는 편이긴 해요. 저도 이제 상품권을 선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쓸까 되게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는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상품권이 5월부터 좀 새롭게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에서 모든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이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상품권도 많이 선물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함께하는 크러쉬의 I love it 특별판 선물의 발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해외 결제 기능이 가능해졌답니다. 많이 감사 표현하시고 또 많이 사랑 표현하시고 가족분들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시고 스승님, 선생님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시고 행복한 5월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